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 잉글리시의 장혜림입니다. 정치 전문 매거진 몬도바이스는 영국 켄트에 있는 인스트로 프리지전이라는 무기 회사에서 지난 17일 새벽 시위가 벌어졌다고 전했습니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무기가 이스라엘과 아프가니스탄에 팔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기사에 따르면 이 회사를 소유한 LB 시스템즈라는 이스라엘 무기 회사는 무인기와 카메라 등을 생산하거나 공급하고 있고요. 바로 이것들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민간인 학살에 사용됐습니다. 오늘은 기사에 실린 LB 시스템즈의 무기 제도에 반대하는 한 리서치 기관 연구원의 말을 소개해드릴게요. 이 연구원이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 들어보실까요? We are here because we want to stop Elbit from supplying weapons which are used to massacre people in Gaza and Afghanistan. In 2013, I visited Gaza and spoke to the survivors of Israeli drone strikes. They told me that they wanted people to take action to prevent the companies that manufacture the drones that kill their loved ones from making equipment that will cause others to suffer the way they have.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We are here because we want to stop Elbit from supplying weapons. Supply, 공급하다죠. Supplying weapons는 무기 공급이 되겠네요. Stop 무엇? From 뭐뭐. 무엇이 뭐뭇을 하는 것을 멈추게 하다라는 뜻이죠. 여기에서는 Stop Elbit from supplying weapons라고 했으니까 Elbit이 무기를 공급하는 것을 멈추게 하다가 되겠네요.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은 Elbit이 무기 공급하는 것을 중단하도록 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이 무기에 대한 설명이 이어집니다. Which are used to massacre people in Gaza and Afghanistan. Massacre, 대학살, 대학살하다 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가자지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사람들을 학살하는 것에 사용된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은 가자지구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대학살에 사용된 무기 공급을 Elbit이 중단하도록 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해서 가자지구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대학살에 사용되는 무기 공급의 중단을 엘빗에 요구하기 위해 우리는 이곳에 있다 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네요. In 2013, I visited Gaza and spoke to the survivors of Israeli drone strikes. Survivor, 살아남은 사람, 생존자죠. Drone은 무인기고 strike, 공격, 공습이란 뜻입니다. 2013년에 나는 가자를 방문해 이스라엘의 무인기 공습의 생존자들과 이야기를 했다. They told me that they wanted people to take action. Take action. 액션을 취하다니까 조치를 취하다, 행동에 옮기다가 되겠네요. 그들은 사람들이 행동에 나서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To prevent the companies that manufacture the drones that kill their loved ones. Prevent, 예방하다, 막다죠. Prevent 무엇 from 뭐뭐, 무엇이 뭐뭐 하는 것을 예방하다, 막다. 예를 들어서 prevent flu from spreading, 독감이 퍼지는 것을 예방하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에서는 prevent와 from이 꽤 멀리 떨어져 있어서 해석할 때 유의해야 할 것 같아요. manufacture, 제조하다. 그리고 loved one, 사랑하는 사람이죠. 연인 혹은 가족이 될 텐데 여기에서는 사랑하는 가족이라고도 해석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가족을 죽인 무인기를 제조하는 회사를 막기 위해 이제 from이 나오네요. 이 회사가 뭘 하는 것을 막기를 원하는 거냐면 from making equipment. equipment는 장비, 용품, 설비란 뜻이죠. make equipment는 장비, 설비를 만들다가 되겠네요. 설비를 만드는 것을 어떤 설비냐면 that will cause others to suffer the way they have. cause는 명사로는 원인이란 뜻이지만 동사로는 뭐뭐를 야기하다, 초래하다 라는 뜻이 되죠. suffer, 고통을 겪다고 way는 아실 거예요. 길인데 뭐 방식이란 뜻도 있죠. 이 마지막 단어 have 뒤에는 suffered가 생략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겪은 고통을 다른 사람들도 겪게 할
꽤긴 문장이었네요. 정리를 해보면요. 그들은 자신들이 겪었던 것처럼 다른 이들도 사랑하는 가족을 잃게 만들 무인기를 무기회사들이 제조하지 못하도록 사람들이 조치를 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사에 따르면 지난해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공습에 사용한 무인기의 85%를 바로 이 회사 엘빗이 공급했습니다. 그런데 가자지구에서 민간인 학살이 벌어지는 동안 엘빗의 주가는 상승했다고 해요. 또 더 놀라운 건 최근에 이 회사가 자신들의 제품을 Combat Proven, 즉 전투에서 입증됨이라고 광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가자지구에서 써봤더니 성능이 좋더라, 이런 말이잖아요. 새로운 무기를 테스트하기 위해 전쟁을 벌인다는 지적은 예전부터 있었는데 이거는 뭐 스스로 자신들이 그러고 있다라고 고백한 거나 다름이 없는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럼 오늘 기억할 표현 짚어볼게요. Take action, 조치를 취하다, 행동에 옮기다 라는 뜻이었죠. We need to take action before it gets more serious. We need to take action before it gets more serious. 더 심각해지기 전에 우리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라는 뜻이죠. 페이스북 페이지에서도 지문 읽으실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에서 국민라디오 뉴스 잉글리시를 검색해보세요. 내일은 금요일이니까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연설 내용으로 인사드릴게요.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We are here because we want to stop Elbit from supplying weapons which are used to massacre people in Gaza and Afghanistan. In 2013, I visited Gaza and spoke to the survivors of Israeli drone strikes. They told me that they wanted people to take action to prevent the companies that manufacture the drones that kill their loved ones from making equipment that will cause others to suffer the way they have. Radio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Thank you.
어제 대부분의 직장인들 급여일이었죠. 얼마나 통장에 돈이 들어왔나 살펴보고 탄식을 넘어서 분노를 금치 못했던 그런 셀러리맨들이 많았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에는 폭증한 세금에 성난 납세자들의 글이 쇄도하고 있는데요. 몇 건이 언론에 소개됐습니다. 이모 씨 같은 경우 작년에 비해서 연봉은 고작 200만 원 올랐는데, 연봉입니다. 월풍이 아니라 연봉 200만 원 올랐는데 세금 결정액은 143만 원에서 277만 원으로 두 배 올랐다. 교육비 600만 원 빠진 것 제외하면 작년하고 똑같은 조건인데 라고 어이없어했고, 신모 씨는 과세 표준액은 두 배 넘게, 결정세액은 2.5배 이상 올랐네요. 이게 말이 됩니까? 라면서 울분을 토했습니다. 김모 씨는 맞벌이 부부로 부부 앞에서 작년에 비해서 100만 원 정도 환급을 덜 받게 됐다. 월급쟁이만 유리봉투임을 실감했다. 이렇게 분개했고, 백모 씨는 결정세액이 0에서 70이 됐는데 증세가 아니라고요? 이러면서 증세가 아니라고 말했던 정부 관계자를 질타를 했습니다. 홍모 씨 같은 경우 세금으로 1개월 월급이 모두 나가고 상여금 40%를 떼어가니 너무나 힘이 들다. 한 달 한 달의 생활 계획이 있는데 죽겠다. 이렇게 탄식을 했고, 배모 씨는 연봉 5천만 원 이하는 어찌 살란 말인가. 실 월급 수령액은 세금 제하면 200만 원도 안 되는데 나는 다음 달 130만 원을 토해내야 한다. 다음 달은 50만 원 정도의 돈으로 살란 말인가. 나는 계약직 비정규직이라 상여금도 없다. 이런 분노의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아니 어찌된 일일까요? 5,500만 원 이하의 월급 생활자에 대한 세부담은 줄이도록 설계했다는 연말정산 기준표. 어찌된 일일까요? 세부담을 줄이도록.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연말정산 때 덕을 좀 더 볼 수 있도록 설계했다는 연말정산 기준표인데요. 대다수의 월급쟁이들의 세부담은 작년에 비해서 엄청나게 증가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장병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오늘 대정부질문에서 한 공기업의 올해 연말정산 결과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5,500만 원 미만의 급여자 225명 가운데 무려 79%가 지난해보다도 세금이 늘었고, 소득이 가장 낮은 계층인 3,500만 원 이하에서도 39%나 세금이 증가했다고 하니까요. 야, 뭐 그래놓고는 이게 증세가 아니다. 세금폭탄은 무슨 세금폭탄이냐. 이런 이야기들을 내놓았던 정부, 또 한 번 공경에 처하게 됐습니다. 국민들한테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죠. 거짓말이 아니었다. 뭐 설계를 좀 게을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다. 미처 챙겨보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 나 실력 없어 이렇게 인증하는 겁니까? 그럴 것 같으면은 정권을 내놔야죠. 국가를 운영할 자격과 자질과 능력이 없다면 내놔야 그게 애국 아닙니까? 왜 안 되는, 못하는 그런 국정운영을 그래도 계속하겠다고 버티고 있는 건지. 예, 하여간 이 정부의, 정치의 쓴맛을 우리 국민들이 톡톡히 보게 된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국민들을 열받게 해놓고는 세금 올린 게 아니다. 이걸로 더 기만하는 정부. 예, 이젠 뭐 참을 만큼 참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그 여러분과 함께 어제 월급 명세서 조합원 분들 많이 받으셨을 텐데 그에 대한 느낌들 한번 좀 남겨주시겠습니까? 아, 12시 20분까지 그렇게 한번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환급액이 반영된 2월 월급 명세서 받아본 직장인들이 불만을 다시 토로하기 시작했는데요. 최근에 그 연말정산 파동을 거치면서 환급액 감소, 추가 납부 가능성을 알게 됐지만 막상 얇아진 환급액 봉투를 손에 쥐자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조합원 여러분 상당수가 또 직장인이신데 이번 월급 명세서 어떻게 받아보셨는지 그 소감 들어보는 시간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상세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MBC 휴먼 다큐 사람이 좋다의 유승옥 씨란 분이
전파를 탔는데요. 대단한 몸매의 소유자라고 하는군요. 지난해 머슬마니아 세계대회 커머셜 모델 부분에서, 커머셜 모델이라면 뭐 상업활동을 하는 그런 모델을 말하는 모양이죠. 예, 이 분야에서 동양인 최초로 톱5 안에 든 경력자답게 진짜 탁월한 몸매, 그 배경이 관심사입니다. 철저한 식단 조절과 함께 운동을 병행하는 일상을 선보였다고 하는데, 고구마를 즐겼다고 합니다. 고구마. 포만감도 주면서 맛도 좋고 말이죠. 네. 웰빙 식품으로 각광받고 있는 고구마. 이 고구마를 파는 조합원을 또 만나봅니다. 안면도 호박 고구마. 예, 네, 이거를 판매하고 계시는 전웅수 조합원을 잠시 후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뭐 노래 아니고서는 온 세상이 참 암울합니다. 특히 그 어제 연말정산 결산이 담겨있는 월급봉투 받아보신 분들 소회가 특히 그러할 겁니다. 우리 조합원 한 분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미키님. 예. 여러분들도 지금 이 연말정산 공제 관련해서 어제 월급봉투 받아보신 소감이 어떠신지 게시판에 많이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그 미키님 올려주신 글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제 동생은 147만 원을 받은 게 아니라 토해냈다고 하는군요. 조카가 호주에 와 있는데 유학비 보조로 회사에서 200만 원 남짓을 받게 됐다고 하는데, 그것도 급여 외 수입이라고 세금으로 50만 원 또 공제. 이야, 아주 뭐 그냥 탈탈 털어가는군요. 예. 147만 원을 받은 게 아니라 토해내셨다고요. 예. 비슷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 연봉 1억 1천만 원대인 신모 씨 이야기가 연합뉴스에 실렸는데, 연봉 변화 없고 부양가족이 한 명 더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200여만 원을 환급받았다가 이번에는 62만 원을 토해내게 됐다는 겁니다. 262만 원을 더 내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정세액도 400만 원에서 이게 3배지요? 1200만 원으로 급증했다고 합니다. 야, 그런데도 증세가 아니라고 하니 더 열불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분 사연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해 연봉이 6천만 원이었던 회사원 이모 씨. 연말 정산 환급액이 26만 원으로 작년에 47만 원에 비해서 반토막 났습니다. 그래도 돌려받으신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이모 씨는 연봉이 지난해 400만 원 올랐지만은 배우자와 자녀 둘, 부모님 두 분에 대한 그런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데다 지출액이 많이 늘지 않았고 지출 대상에 별다른 차이가 없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변화가 있었다는 거죠. 결정세액이 전년보다도 60만 원이 올랐다고 하는군요. 우리 게시판 또 보겠습니다. 쿠님, 주변에 연말 정산 인적 공제 때문에 감정의 골이 깊은 집들이 꽤 되더군요. 동네 엄마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형이라서 혹은 시누라서 먼저 소득공제에 부모님을 올리려고 그러려다 보니까 올해 토해내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자기들도 부모님 올리고 싶다고 푸념한 경우가 꽤 된다고 합니다. 야, 이 효도하게 하려고 이렇게 연말정산 세금 폭탄을 퍼부은 걸까요? 이 정부가? 예. 연말정산 때문에 가정 불화가 생기는 것은 아닌지 염려된다는 구님의 글 잘 봤습니다. 그리고 어제 있던 자님, 그냥 서민들 탈탈 털기로 작정한 거죠. 서민들 지갑에서 쥐어짜는 동안 임대사업자들이 얼굴엔 웃음이 가득합니다. 요즘 그 초등학생들 꿈이 의사나 과학자가 아니고 건물 임대하며 사는 것이란 씁쓸한 나라지요. 이런 나라에서 무슨 창조와 혁신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셨습니다. 예, 앞서서 오늘 조간 브리핑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임대 소득으로 1억 2천만 원 버는 분과 근로 소득으로 1억 2천만 원 버는 분, 이 세금이 그 근로 소득하는 분이 10배는 더 많은 걸로 나왔다, 이렇게 소개를 해 드렸죠. 건물 임대
뭐 그냥 가만히 앉아서 월말에 그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뭐 임대 소득 챙기는 분들 그분들이 뭐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요. 여간 그 근로소득자들은 그보다는 더 혜택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근로소득 땀 흘려 번 사람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이런 기형적 구조, 이런 구조에 대해서 뭔가 아차 잘못했다 바꿔야지 이런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정부가요. 예. 이런 걸 공평과세라고 말하진 않겠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세금을 잔뜩 몇 배는 받아 챙겨놓고는 증세 아니라고 얘기할 정도의 모렴치면은 뭐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안 바쁜 벌꿀님, 이 대구 사시는 우리 조합원. 저희 사촌은 작년에 50만 원 환급 받았는데 올해는 80만 원 넘게 냈음. 그러니까 130만 원이 늘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촌인데 가족들한테 제발 무턱대고 1번 찍지 마세요라고 하던데. 예. 아, 무턱대고 1번 찍지 마세요라고 하셨군요. 무턱대고 1번 찍으세요라고 한 게 아니라, 예. 아이고, 참, 이게, 야당은, 참 고맙습니다. 이런 여당을 보면은. 알아서 이렇게 야당 선거 운동을 다 해주잖아요. 예, 세금 문제는 이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이 실생활과 연관되어 있는 이슈에서 실망을 주면 정권에 대한 신뢰가 무너집니다. 박근혜 정부가 뭐 그래서 5월 말에 연말 재정산을 한다고 하지만 뭐 전문가들 이야기 들어보면 연말 재정산 한들 특별히 더 혜택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고 하더군요. 예. 저는 어떠냐고요? 저는 환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 사회단체 혹은 구호단체 그리고 제가 또 종교인 아니겠습니까? 종교단체에 낸 기부금이 상당해서 예, 그래서 이제 환급을 받은 거죠. 근데 사실 형편이 어려운 분들, 그 기부할 여력이 전혀 없는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 이제 세금 폭탄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괴로워야 즐겁다님. 저는 조금 돌려봤지만 같이 일하는 형님은 170만원 토해낸다고 하는군요. 예. 근데 그 형님은 생누리당 지지자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 뭐, 본인이 선택해서 만든 정권에서 이렇게 세금 걷어간다고 하니까 억울함은 좀 덜 하시겠네요. 그렇죠? 찍지도 않은 정권이 나보고 세금 더 내라 이러면 진짜 머리 끝까지 화가 날 텐데 말입니다. 꼴통 IT님 그래서 추가 댓글을 다시길 그럼 뭐 불만 없으시겠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예, 꼴통 IT님 또 밑에 쓰신 글이 있군요. 저희 회사에서도 IT 기업이라 PC나 노트북을 살 때 200만 원 정도 지원금 나오는데요. 거기에도 부가 수입으로 보고 세금을 떼가더군요. 정부 지원금이 이제 나왔는데 그 정부 지원금에서도 세금을 떼간다. 예, 삽질하는 사람이 삽을 사는데 예, 그게 수입인가요? 예, 라고 하셨군요. 이거 맞는 말씀이네요. 적절한 비유신 것 같습니다. 어제 있던 자님, 아까 그걸 제가 소개를 해드렸고, 문중전 백성들 버리고 간 것이냐, 예, 다음 주에 다시 옵니다. 예, 문중전도 좀 쉬어야죠. 예, 그리고 우리 지금 만나님, 아, 돼지야 털보 데리고 와. 저는 참 이런 글들 보면은 너무나 반갑습니다. 예, 일종의 그 안티글 아니겠습니까? 안티가 꼬였다는 거는 이건 정말, 우리가 외연이 굉장히 넓어졌구나. 안티까지 올 정도면은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많은 저 알바 모시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요. 꼴통 IT님이 밑에 또 다시 글이 있군요. 전 딸내미에게 항상 잘하는 건 직업으로, 재밌고 좋아하는 건 취미로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이 땅의 국가 경영자들 취미로 하는 것 같습니다. 글쎄 말이에요. 제가 요즘 계속 SNS에 남기는 글인데요. 이 역량도 안 되는 분한테 이렇게 너무 과중한 임무를 맡기는 거. 이거는 그분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냥 아버지를 추억하면서 사실 그런 분이 뭐 아버지 코스프레를 하는 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노래 잘 부르는 가수라도 그 가수의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똑같은 슈퍼스타 취급을 해주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 개인의 역량을 봐야죠. 역량도 없는데. 야, 네 아버지가 이렇게 저 슈퍼스타였으니까 너도 슈퍼스타일 거야.
이게 왕조 시대의 발상이지. 그렇지 않나요? 예. 아버지가 이 세금 문제 잘못 건드려가지고 종막을 맞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딸은 증세는 없다 이러고 있지만 말로만 증세가 없는 거죠. 실상은 어마어마한 그런 폭증세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네, 이런 폭증세를 하고도 이건 증세가 아니라고 하니. 그래도 아버지는 그렇게 사기치진 않았는데 말이죠. 주먹을 휘둘렀지 그 사기는 잘 안 쳤잖아요. 예. 주먹 휘두를 그런 열정으로 사기를 치는 건지. 예, 예, 그렇습니다. 둥이파파님, 우리 동서는 작년에 직장 옮기고 제 동생이 임신으로 직장을 중간에 그만뒀더니 연말정산 300 가까이 토해낸다고. 멋있는 나라. 근데 지금 이 상황들을 보면 말이죠. 예전엔 받았던 거를 이젠 토해내는데, 토해내는 액수가 이게 100만원 단위가 많습니다. 아니, 지금 몇 년째 가게 실질소득은 제자리인데 도리어 줄었는데, 아니 그런데 세금을 더 많이 내라? 그래 놓고는 증세가 아니다? 아, 이거 정말 어제 오늘 이 들끓고 있는 이 민심이 어디로까지 번질지 모르겠습니다. 곧 봄이 올 텐데 말이죠. 봄에 시민들의 원성이 커지게 되고 이것이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은 아닌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거든요. 실상은 이 박근혜 대통령이 뭐 변할 뭐 의지가 전혀 없는 건 뭐 여러분들 다 아실 테고요. 의지 정도가 아니라 왜 변해야 되는데, 뭐 그게 의지의 문제이기도 하지만요. 그래, 그 변해줄게. 그런데 어떻게 변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되묻는 그런 철학을 갖고 계신 분 아니겠습니까? 철학이 없는 거죠. 예, 어제 오늘 이어지고 있는 이런 현상들은 참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예. 노숙자 페이스님, 노숙자라 토해낼 것도 없는데, 예, 뭐 토해내라고 합니까? 노숙자 페이스님이 노숙인이신지 알 수 없습니다만은. 윙스님, 요즘 애들 건물주가 꿈이죠. 연말정산 다음 달 5일인데 폭탄이 기다리고 있다. 예, 연말정산 다음 달 5일. 아, 윙스님이 그 5일에 그 금요일이신가요? 예, 대부분 다 25일. 저희 미디어 협동조합 역시 25일이 금요일이고, 제가 전에 있었던 직장 모두 다 25일이었습니다. 예. 윙스님, 연말정산 증세해놓고 증세 없다. 닭대가리가 오리발을 내미는 역이다. 이런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막말이 늡니다. 예. 독립운동님, 조합원이 늘어야 사람을 더 뽑을 텐데 다들 힘드셔야겠어요. 힘내셔야겠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그 세금 뜯어가서 조합원 가입을 주저하고 또 조합비 납입에 주저하시는 분들이 늘게 함으로써 우리 미디어 협동조합이 잘 안 되길 바라는 그런 어떤 마음을 노골적으로 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하는 생각도 요즘 듭니다. 경제가 앞으로 호전될 것이다, 호기가 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사람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말고는 없는데 말이죠. 예, 참으로 걱정입니다. 조합의 현실도 그러하고요. 이 조합을 떠받치는 또 이 조합의 주체이기도 한 우리 조합원분들의 사정도 점점 나빠지고요. 어찌해야 될지 참. 김세환 씨의 노래 말고는 이 세상에서 행복을 찾기란 참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무국 직원들은 연말정산 얼만큼 내시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사람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예, 저같이 이제 환급 받는 사람은 극소수고요. 대부분 다 여러분과 비슷할 겁니다. 예. 서태후님, 저는 아버지를 코스프레해서 좋을지 몰라도 당하는 우리가 무슨 죄냐. 너 그 아버지한테 당하고 또 너한테 당해야 하는 우리는 지옥이다. 솔직히 말해서 너 그 아버지 추억할 거 있기는 한지 아무리 생각해도 추억이 없네. 왜요? 살인의 추억도 추억인데. 예, 그렇지 않습니까? 사법살인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저는 이 사실 그 박근혜 대통령 그 주변 이른바 측근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참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박근혜 대통령 불쌍한 사람이죠. 골목대장 하면 거기까지만 하면 딱 어울릴 만한 분을 대통령으로 세우려고 온갖 사술과 정치적 이런 레토릭을 갖다 붙이고 말이죠. 환상, 신화를 키우고요. 그렇게 해서 국민을 사기쳐가지고 그 골목대장 하면 딱 좋을 그런 분을 대통령까지 앉힌 거 아닙니까? 예. 머리에 든 것도 없고 생각, 의지, 철학, 실력 아무것도 없는 그런 분을 그런 분에게 막중한 그런 국가경영의 책임을 또 안긴 이 박근혜 대통령 주변 사람들 정말 나쁜 사람들입니다. 평균치 이 국민들의 삶 평균치도 경험해보지 못한 어찌 보면 바보에 가까운 그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앉혀놓고 그 쥐들이 결국 호가호위하는 거 아닙니까? 조실 부모하고 아버지 어머니 추억하면서 집에서 조용히 지내야 할 그런 분을 이렇게 대통령에 앉혀가지고 혹사시키는 이 주변 사람들 정말 나쁜 사람들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 아마 그분은 지금 무슨 연말정산 폭탄 이게 대체 뭔데 이러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청와대에서 연설하는 거 계속해서 읽어보지만요 들어보지만 예전에 문고리 뉴스 하느라고 매일같이 들었거든요. 제가 압니다. 뭐 유식하거나 뭐 이렇게 뭐 굉장히 그 기풍 있거나 이러진 않지만요. 최소한 저 사람이 그 내용을 알고 읽는지 아니면 그냥 국어책 읽듯이 읽는지 그거 감별할 능력은 있어요. 제가 봤을 때 박근혜 대통령 뭐 어디 가서 무슨 뭐 솔루션을 얘기하고 클러스터를 얘기하고 창의 혁신 운운하는데 뭐 온갖 어려운 말 다 써가면서 저는 88% 이상은 모르고 써주는 거 그냥 읽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 써주는 거 읽으니까 뭐 위장 전업이니 위장 전입을 위장 전업이라고 얘기하죠. 위장 전업은 뭘 얘기하는 건가요? 위장 취업을 말하는 건가요? 예. 그리고 또 전화 위복을 전화 위기라고 하고 말이죠. 산소가스, 이산화가스 이런 분이에요. 이분의 정확한 실체가 바로 여기서 다 드러나는 건데 이런 사람한테 무슨 국가경영의 대계를 맡깁니까? 아, 이게 능력이 안 되는 분입니다. 계속 그 자리에 앉히게 하는 것은 그분에게도 불행한 일이고 나라에게도 불행한 일이고 이렇게 세금 폭탄 맞으신 국민 여러분도 불행한 거고 또 저는 더 나아가서 박근혜 정권 끝나고도 그 이후에도 계속 정치를 해야 된 새누리당에게도 이거는 어마어마한 리스크라고 생각합니다. 새누리당 앞으로 계속 영업하고 싶으면은 이쯤에서 손절매하는 것이 좋겠고요. 하루빨리 대통령을 교체하는 게 답일 겁니다. 자기 대안이 있었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다음 주자로 누군가가 확실하게 있다. 이명박 다음에 박근혜가 있듯이 박근혜 다음에 누가 있다. 그러면 아마 제가 봤을 때 올해 안으로 탄핵 얘기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다음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시간을 이제 늘리려고 하겠죠. 시간을 벌려고 하겠죠. 예. 뭐 하여튼 난조합이다 해서 이렇게 정치 얘기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독립운동님 박근혜가 뭘 알아서 그 자리에 앉아있겠어요. 꼭두각시에 불과한 거지요. 박근혜가 아버지를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지금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봅니다. 라고 하셨군요. 그렇죠. 아버지가 토대를 닦고 자신이 완성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애비나 딸이나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예. 제정신들이 아니란 거죠. 그리고 솔선을 수범하고 이 발언한 것도 짚어주셨네요. 예. 팥방앗간님, 박근혜 씨 머리에는 골든타임이랑 국수밖에 없다. 이것도 아주, 굉장히, 살벌하고도 적나라한 지적입니다. 그리고, G박이 박근혜님, 닭은 지금, 와드에서 G포 뜯으며 드라마 시청 중일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그 드라마 예전에 베토벤 바이러스 그걸 그렇게 좋아했었대요. 특히 거기 나오는 김명민 씨에게 홀딱 반했다고 하는데 전제군주적인 캐릭터 아니었습니까? 김명민 씨가. 예. 우리가 봤을 때 이제 독특한 캐릭터 시대착오적이지만 그런대로 참 성격 있는 캐릭터 이 정도인데 여기에 열광했다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김명민 씨 그 뭐였죠? 그 거기서 강마애로 나왔었죠. 예. 로니님 정신없이 출첵합니다.
왕창원 손님 때문에 아 우리 저 연지연 곰탕 또 난리 났군요. 예, 연지연 곰탕 죽기 전에 꼭 한번 먹어봐야 될 곰탕의 진수 진국. 로닝님께 특별히 개인적으로 감사한 것은 어제 집에 갔더니 말이죠. 아이 또 보내주셨어요 곰탕을. 저희 딸이 좋아한다 그러니까 아 이거 뭐 보내달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죽기 전에 꼭 먹어봐야 될 곰탕이라고 말씀드린 건 아닌데 여하간 참 예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예 제가 다음에 들러서 꼭 값을 치르겠습니다. 아 이게 진짜 로니님께 너무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예 다크 신사님 머리는 닭 입은 앵무새 가슴은 오지의 마법사의 양철인간 발은 오리발 누구일까요? 예 여러분이 아는 바로 그분입니다. 아 윙스님이 연말 정산 폭탄에 의해서 5월 건보료 정산 폭탄이 옵니다. 둥이파파님은 들었습니다. 연말 정산을 능가할 거라고. 둥이파파님은 연말 정산도 문제지만 의료보험 지역가입자도 문제입니다. 이번에 해결될 줄 알았는데 저희 어머니는 한 달 250만원 정도 임대 수입이 들어오는데 지역가입자라서 달마다 20만원 넘게 의료보험을 낸다라고 하셨군요. 예, 그렇군요. 고구마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전웅수 조합원 전화에 나와 있습니다. 전웅수 조합원님? 예, 안면도 전웅수 조합원입니다. 안면도 사세요? 예, 예. 예. 안면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울에서? 서울에서 요즘은 도로가 잘 돼 있어가지고요. 서양 고속도로 타시고, 예. 홍성 IC까지 서양, 그 홍성 IC에서 그 내리시면, 예. 20분 정도만 오시면, 예. 그, 뭐, 길은 찾기 쉽습니다, 안면도까지는. 아니, 섬인데 이렇게, 저, 차로 갈 수 있습니까? 그럼요, 예. 안면도가 이제 말이 섬이지, 예. 이제 다리가 잘, 교통이 잘 돼 있어요, 지금은. 예,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농담을 한 얘기인데, 이제 홍성IC에서 나와가지고, 서산, 방조제, 예, 예, 예. 두 개를 건너면 바로, 예. 이제 A 방조제, B 방조제 건너면은 이제 안면도가 나온다는 건데 예, 안면도에서 참 뭐 무슨 박람회도 있지 않나요? 예, 안면도에서 그 2002년도였는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안면도 국제 꽃박람회가 그렇죠. 있었죠. 예, 예. 그러니까 안면도 해수욕장. 안면도 땅이 좋은가 봐요. 꽤 작물들이 좋은 게 많네요. 그러게 안면도에 뭐 먹거리도 많고 해산물이 네. 또 풍부하니까 예 이제 국민 여러분들이 많이 놀러 오시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옛날에 그 저 2007년 말에 있었던 기름 유출 사고 그 흔적 다 사라졌습니까? 예 지금 말끔히 아주 청정 지역으로 다시 탈바꿈했습니다. 아이고 다행입니다. 예 워낙 이 갯벌이 정화 작용이 예. 뛰어나다 보니까 예. 이 스스로 이 자연이 치유하는 능력이 엄청 뛰어난 것 같습니다. 뭐 그것도 그렇고 또 하늘이 이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고 하셨듯이 이렇게 예. 온 국민의 또 성원 또 안면도민들의 그 결집된 마음으로 해서 그 위기를 잘 넘긴 것이 아닌가 예,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말이죠. 그 아직까지 삼성 예 그 허베이스포 그 삼성 측에서 아직 그 보상을 적절하게 안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아니 근데 2007년에 벌어진 일이고 지금이 2015년인데 8년 되도록. 예 맞습니다. 아직까지 재판이 진행 중인 거로 알고 있고요. 일부 피해 보상을 조금 받긴 했는데 아직까지 예. 이쪽 피해액에 예. 그 상응하는 그런 보상 대책도 안 나왔고 보상. 예. 또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고 참 한심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예. 그러게 말입니다. 이런 기업이 여전히 대한민국 땅에서 1등 기업으로 자리하고 있는 현실도 참 답답하고요. 자 우리 전웅수 조합원님 계신 곳이 안면읍 어디입니까? 안면읍 충남 평양군 안면읍 정당리라고요. 정당리. 예 안면 해수욕장이 바로 있는 그 부근입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여기서 예. 어떻게 고구마를 직접 작물하시는 거예요? 예, 예.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김포에서. 예. 이제, 수목 사무실을 하다가. 예. 작년 말에 귀농을 했습니다. 아, 귀농을 하셨어요. 예. 예. 아버님은 계속 농사를 지셨고요. 안면도에서? 예. 저는 이제, 귀농을 해서 아버님도 예. 도와드리고. 예. 이제, 고구마로 열심히 달려볼랍니다, 이제. 그러시구나.
고구마를 그 고구마는 어떻게 키우는 거예요? 저희 이쪽 지역은 안면도 예. 특히 이 안면도 호박 고구마가 예. 뭐 전라도 지역 해남이나 뭐 여주 지역 이 방고구마가 많이 있잖아요. 예. 근데 방고구마보다는 약간 촉촉하면서 예. 당도도 뛰어나고 예. 그 뭐 요즘 그 다이어트용으로도 엄청 인기가 좋고요. 예. 지금 요즘 한참 어린 모를 키우기 위해서 하우스에다가 모종을 하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예. 그렇군요. 이게 예, 예. 그게 얼마 만에 이게 그 수확이 가능한 거예요? 아, 보통 이제 겨울 그 가을에 수확을 하죠. 아. 네, 언제 가을에. 언제 씨를 지금 씨를 뿌려서요? 예, 지금 씨를 모종을 해서 예. 이제 3월에서 4월경에 이제 밭에 이제 심는 다음에 이제 고구마 같은 경우는 특히 농약을 뿌리지 않습니다. 저희 예. 같은 경우는 농약을 안 주고 예. 이제 바닷물, 이 바닷물을 이용해서 이제 예. 그 잎이 너무 성장이 뭐 많이 되면 예. 이제 굵은 식물이니까 이 뿌리가 예. 이 고구마가 이제 씨알이 작아져요. 그렇다 예. 보니까 이제 잎이 너무 왕성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바닷물을 여기서는 뿌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농약 대신 바닷물로 뿌리니까 예. 무공해죠. 아. 무농약이고. 아, 그 바닷물이 농약을 대체할 수 있는 겁니까? 이제 염분기가 있다 보니까 잎이 예. 왕성하게 자라는 것을 이제 억제해 주는 기능이죠. 그렇군요. 네, 병충해를 잡는다는 목적보다는 예. 이제 잎이 너무 왕성해지면 그 열매가 작아지다 보니까 예. 그거를 이제 조금 억제하는 기능이 있죠, 바닷물이. 아, 그렇군요. 자, 예. 안면도 호박 고구마라고 하셨는데 호박 고구마가 따로 있고 밤 고구마가 따로 있습니까? 뭐 맛이 예, 비슷해서 맞습니다. 이름을 예. 그렇게 붙인 거지. 뭐 호박하고 예를 들어서 뭐 좀 구별을 예, 한다든지 그런 건 아니죠. 예, 예. 죄송합니다. 그 호박 고구마가 이제 속이 노랗다 보니까 예. 이제 그런 명칭이 붙어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원래는 뭐 이 그 맞는 명칭이 아니죠. 호박 고구마라는 게. 예. 노란 고구마라고 하는 게 더 오를 수 있겠는데요. 예. 이 고구마가 그 건강식이라는 것이야 뭐 건강에 대해서 그동안 무대안으로 살았던 저도 좀 잘 아는 부분인데요. 예.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단 안면도가 황토밭 맞습니까? 예예예. 예, 예. 황토가 예 많이 있습니다. 또 바다 근방이니까 해풍을 맞았을 테고요. 이런 그렇죠. 고구마가 맛있다는 얘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물론 뭐 제가 농사지니까 제가 맛있다고 해야 되는데. 네. 제가 원래 고구마를 예. 뭐 도시에서 생활할 때는 많이 뭐 접하지를 안 했었거든요, 솔직히. 그렇죠, 뭐 일반인들. 예. 뭐 그런데 이제 날마다 뭐 먹는 건 아니니까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요 시기가 가을에 수확을 해서 이제 저장을 하는데 저희 집 같은 경우는 땅굴을 직접 팠어요. 예. 땅굴을 파가지고 그 안에다가 땅굴에다 저장을 해놓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 당도가 예. 점점 올라갑니다. 이제 봄 지금 3월, 4월 요때가 지금 최고 당도가 강할 시기예요. 예. 그래서 뭐 지금 다 아시겠지만 이게 고구마가 또 알칼리성 식물이고 네. 식품이고 이제 비타민도 많고 뭐 여러 가지 무기질 뭐 식이섬유가 많이 있어가지고 이제 변비라든가 예. 여성분들 다이어트 성인병 예방 그 다이어트엔 왜 좋은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예. 알칼리성 식품이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뭐 콜레스테롤을 뭐 내려준다든지 예. 항암 효과, 항산화 작용, 예. 뭐 이런 기능이 있다 보니까 뭐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있는 거겠죠. 네. 아 그래요. 군고구마 용 고구마는 아니죠. 그렇죠. 군고구마도 예. 많이 합니다. 제가 요즘 이제 내려와서 예. 이제
군 고구마 말랭이를 예. 지금 아 고구마 말랭이도 하세요? 예예 군 호박 고구마를 구워서 예 아 그 군 고구마를 다시 얇게 슬라이드를 한 다음에 네 이제 건조기에다가 14시간 동안 이제 건조를 한 다음에 예 저온에서 한 5시간 정도 숙성을 해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제 꽃감 같이 그 쫄깃쫄깃한 그런 식감이 있으면서도 네. 군고구마의 그 달콤함, 구수한 그런 예. 향이 있어가지고 요즘 한참 인기가 좋습니다 지금. 그렇군요. 아, 예. 이 뭐, 우리 저기 예. 김용님 국장님도 한번 다이어트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뭐 이 지구상에서 존재하는 모든 다이어트를 다 해봤는데 딱 예. 하나 안 해본 게 있다면 이제 고구마 다이어트입니다. 아, 이 말랭이 다이어트 한번 해보세요. 말랭이 다이어트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글쎄요, 요즘 뭐 매스컴에서 예. 뭐 연예인들이 뭐 많이 하다 보니까 인기가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유승욱 씨라고 요즘 뭐 어마어마한 또 화제를 불러 모으는 여성이 있더만요. 그 양반은 또 고구마로 그렇게 예, 식단 조절을 한다고. 뭐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시는지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아, 우리 뭐. 전웅수 조합원님 이게 참 그 이렇게 좋은 고구마를 놓고 홍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 아, 아니, 이 고구마 다이어트 하는 연예인들 이름을 줄줄이 외우시면은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또 이제 상상을 하면서 내가 쟤처럼 될 수 있단 말이야. 고구마만 먹으면 뭐 이런 걸로 좀 이게 좀 무장을 하셔야지. 검색을 제가 좀 해봤는데요. 예. 그 뭐 여자 연예인들이 많이 있던데 제가 예. 뭐 거론을 하기가 예, 아니 뭐 그만큼 우리 전웅수 조합원님이 워낙에 그 농사에 열의를 다 하시다 보니까 뭐 이런 세상 돌아가는 일에 대해서 좀 관심을 끊을 수도 있는 거죠. 제가 농담처럼 한 얘기입니다. 예. 아니 햅쌀도 예. 지으세요? 예? 쌀도 지으세요? 아 예, 농사도 하죠. 아 시골이다 보니까 네. 그 안면도에서 나오는 게 농산물은 고구마, 예, 또 벼농사, 예, 고추. 아 고추도 네 마늘 아 네 요렇게가 이쪽 주 이제 작물이고요. 이제 바닷가 쪽에서는 이제 이쪽에 간장게장하고 개꿀지가 유명하잖아요. 예 그 대하 예 대하 축제도 하고요. 대하 축제가 그 홍성 9월달에 있습니다. 제가 한번 가봤었어요. 아 그러셨군요. 그 아내하고 이제 단둘이 있었을 때 예. 이제 애 낳기 전에 이제 갔었는데 와 그 저기 애 낳기 전에. 예. 첫째가 이제 아, 2007년에 낳는데, 그 전에 이제, 그 왜, 그 냄비에다가 소금을 밑에 잔뜩 깔아놓고, 예, 살아있는 예, 대하를 집어넣고, 콕 눌러가지고, 그 위에 돌 위를, 돌을 그 위에 얹혀놓고, 다 예, 익을 때까지 내버려 두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 진짜 그 앞에서 잡은 새우예요? 예, 예. 자연산이고요. 예. 내년 9월경에 추석을 전후해서, 이제, 안면도 백사장 대하축제라는 타이틀로 예. 이제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예. 그리고 요 바로 옆에 이제, 남당항 대하축제도 예. 있고요. 예. 예. 남당항 같은 경우는 양식도 많이 있습니다. 양식 대하가 이제 많이 있고. 예. 이쪽 바닷가인 이제 백사장에서는 자연산이 거의 주를 이루고 있죠. 예. 아,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천혜의 환경 속에서 지금 고구마를 비롯한 각종 작물들을 일구고 계신데 아니 근데 어떻게 저희 그 미디협동조합을 알게 되시고 또 이렇게 조합원으로 함께하게 되셨는지 그게 참 궁금해요. 미디어협동조합은 뭐 제가 대학교 시절부터 네. 진보 쪽에 관심이 많이 있었고요. 예예예. 예, 예. 우리 제가 뭐 91학번인데요. 예. 저 때 같은 경우는 한겨레 신문밖에 뭐 솔직히 없어가지고. 예. 한겨레 신문을 뭐 처음 한자부터. 예. 맨 끝장에 다까지 공급을 했었거든요. 그때는. 예예예. 예, 예. 그러다가 보니까 뭐 이쪽에서 진보 쪽을 뭐 추종한다는 거는 그렇지만 관심이 예. 늘 있어왔고요. 네. 사회생활을 하고. 예. 뭐, MBC, KBS, SBS, 뭐, 조선이나 동화 네. 같은, 예. 종편, 이런 언론이, 예. 너무 정권에 장악되어 있다 보니까, 네. 당시 그,
공정 언론이라는 아주 공정 언론이라는 거에 제가 목말라 있던 차에 네. 미디어 협동조합을 알게 됐고요. 네. 그래서 뭐 발기인 대회 때부터 이제 참여하게 됐죠. 예. 근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시골에 내려와 있다 보니까 예. 아, 조금 접할 기회가 조금은 없어요. 어떻습니까? 그 어르신들이 거기 그 사시는 예. 우리 저 어르신들도 계실 테고요. 또 예. 거기 계신 주민들. 그 전반적으로 정치 정서가 어떤가요? 아, 이쪽에 내려올 때마다 느끼는 건데 솔직히 안타까워요. 시골 같은 경우는 시골은 예. 동로당이나 뭐 이런 식당 업소에 가면 예. 그 TV 조선을 거의 틀어놓고 계시더라고요. 아, 거기도요. 제가, 예. 제가 가면은 뭐 원래 이제 메뉴에서 채널도 좀 삭제해놓고 하는데 예예예. 예, 아직까지는 그 언론이 예. 그 공정 언론이 이쪽 까지 미치기에는 아직 미약한 것 같습니다. 네. 안타까운 뭐 그런 심정이죠. 아, 참 우리 모두가 이렇게 서로 밀어주고 키워주고 또 그렇게 해서 서로 이렇게 삶의 그 기반을 튼튼히 다질 때 함께 협동하고 조합할 때 진짜 이 우리가 힘이 강대해지고요. 또 아울러서 이런 영향력을 확대함으로써 더 나은 세상, 정치적으로 건강한 세상을 만들 수 있을 텐데 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뭐 작은 실천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전웅수 조합원님 같은 우리 조합원들께서 만드시는 이 정직한 농작물들 많이 구입하는 거, 구매하는 거 이게 아닐까 싶은데 그렇겠죠? 아, 물론입니다. 예, 우리 조합원님 네. 안면도에 이 황토에서 자란 해풍을 맞고 자란 맛있는 안면도 호박 고구마 어떻게 저희가 살 수 있습니까? 방법 좀 알려주시죠. 홈페이지에서 예. 안면도 호박 고구마 .kr로 들어가셔서 주문하셔도 되고요. 예. 뭐 최고 빠른 건 전화번호겠죠? 전화번호 진짜? 알려주십시오. 아, 010 네. 5454 5454 7543 010-5454-7543 예예. 네. 알겠습니다. 우리 전욱수 아버님 힘내시고요. 좀 예. 파이팅해서 뭐 하여튼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고구마 농사도 열심히 짓고 예. 미디어 협동조합 후원도 열심히 하고 예. 항상 공정 언론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충남 안면도의 전웅수 조합원 이 안면도 호박 고구마를 만들고 있는 우리 전웅수 조합원과 함께했습니다. 사무국에서 한 가지 전원을 남겨주셨군요. 3월부터 사무국에서 조합원 전화 자원봉사를 재개하고자 합니다. 연말 정산 파동, 설날 연휴, 총회 준비로 전화 자봉 캠페인을 재개하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만은 미디어 협동조합이 안정적인 순항을 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한 조합원 자원봉사부터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느냐? 우리 조합원들에게 전화를 거는 겁니다. 그래서 조합비 납입을 독려하는 거죠. 조합원의 의무가 출자금 납입도 있습니다만은 월 조합비 납입도 중요한 의무입니다. 그래서 아직 조합원으로서 조합비를 내지 않는 분들께 전화를 해서 자동 납입을 해주십사 이렇게 요청하는 그런 자원봉사인데요. 운영시간은 평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입니다. 주말에도 있는데요. 낮 1시부터 4시까지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화 자원봉사를 희망하시는 분들 희망 요일을 적어서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요. 저희가 모시고 또 함께 동역하도록 하겠습니다. EYCHUNG91 그러니까 정은영 간사 이메일이에요. 은영할 때 EY 그리고 정할 때 CHUNG EYCHUNG91 골뱅이 gmail.com으로 해서 전화자원봉사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존 자원봉사를 해주시는 우리 조합원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분들과 일정이 겹칠 경우에는 기존 자원봉사자들이 이제 쉬시는 날에 이렇게 저희가 배정을 할 수가 있다는 점 감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뭐 직원들도 가만히 앉아 있진 않고요. 열심히 방송을 만들기도 하고 또 남은 시간에 저희도 함께 조합원들에게 이 CMS 가입을 독려하는 요청 전화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3월부터 조합원 자원봉사 여러분들 많이 참여를 해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 조합이 이 조합원들에 의해서 운영되는 진정한 의미의 협동조합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지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는 조합원이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 김용민이었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